and sit down. 일본의 전통적인 어로도구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현대적인 루어로 재탄생된 그 루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애기라는 겁니다. 오징어 낚시용이죠. 일반 오징어 우리가 먹는 동해산 그런 오징어가 살오징어가 아니고 무늬오징어, 표준어로 하면 흰 꼴뚜기 또는 흰 오징어 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새는 뭐 한치 이런 것도 이 애기로 많이들 잡습니다. 일본의 아주 오래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어부들이 사용하던 그 어로 도구가 조구 업체에서 인위적으로 루어화 시켜서 유행을 일으키면서 지금은 뭐 루어의 한 종류로도 있고 애기라는 일본 말 자체도 전 세계적으로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애기는 뭐 계속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어로 도구에서 비롯된 현재는 루어화되어 있는 일본의 어로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류가 색깔이 이렇게 이제 알록달록 하고요. 전체적인 모양을 보면은 마치 뭐 어떻게 보면 물고기도 아니고 새우도 아닌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몸통에 헝겊을 일단 몸통에 씌웠어요. 그리고 그 속에 뭐 반짝이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칠을 한 이후에 헝겊을 씌우고 그 위에 또 칠을 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게 이렇게 옆에 뭐 지느러미처럼 깃털을 좌우에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아래 무게를 주는 납이 붙어있고 납의 크기가 여러 가지입니다. 이 납에 의해서 빨리 가라앉는 놈, 천천히 가라앉는 놈 이런 종류가 나뉩니다. 그리고 낚싯바늘 대신에 뒤에 이런 우산살 같은 갈고리가 달려있습니다. 이 갈고리는 뭐 모양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2단으로 되어 있지만은 국내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만 일본의 좀 오징어 사이즈가 큰 걸 잡는 건 이게 3단, 4단, 5단까지도 있는 애기가 있어요. 요거는 뭐 속에 소리도 나고 많이 무겁고 이거는 캐스팅용 이것도 이제 캐스팅 우리들이 보통 말하는 애깅에서 사용하는 애기입니다만 이거는 한참 인기가 있는 그 팀런이라는 방법 보트를 타고 나가서 깊은 곳에 가서 마치 지그를 수직으로 낙하시켜 낚시하는 것 같이 이거는 애기를 수직으로 내려서 오징어를 잡는 팀런이란 방법으로 오징어를 잡을 때 사용하는 팀런 전용 또 애기입니다. 뭐 나중에 오징어 낚시에 관련된 어종별 낚시에서 다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이거 이제 꼴뚜기용, 뭐 호래기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거는 일반 그 흰오징어, 무늬오징어용이 아니라 갑오징어용의 애기입니다. 이 애기는 이 크기를 우리는 보통 루어 크기를 길이 뭐 센티미터라든가 무게 몇 그램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만 애기는 호수로 나눠요. 뭐 2.5호다, 3호다, 3.5호다, 4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많이 쓰는 게 3호, 3.5호인데 이게 의미가 뭐냐? 이게 치예요. 우리 왜 한치, 두치 할 때 하는 그 치. 한문으로는 촌자를 써서 1촌, 2촌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치죠. 그래서 3호다 그러면 길이가 3치짜리 애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실은 요거 요 스타일은 오키나와의 노인네들이 어부이자 노인네들이 직접 손으로 깎아서 사용하고 그러는 애기입니다. 엉성하게 생겼지만 아직도 그 노인네들은 이걸로 오징어를 잡습니다. 오키나와에서 현재도 그 동네에 나이 좀 드신 어부들이 직접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거나 판매하고 있는 애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모양이라고 할 수 있고 전통적인 애기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나무를 적당히 이렇게 손으로 카빙을 깎아서 깎고 얇은 나판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 갈고리가 이렇게 위로만 뻗은 게 달려 있어요. 오키나와 현지가 워낙 산호초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이 아래까지 있으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아마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기는 아주 조그만 것까지도 있고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크기들이 이런 것더라고요. 이런 형태에서 이런 형태로 루어화 된 거겠죠? 얼핏 뭐 새우처럼 생겼습니다만 새우를 모방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워낙 오징어의 눈이 시력이 사람만큼 좋다고 그러죠. 시신경 구조도 인간보다 훨씬 더 나은데 그러니까 그만큼 눈이 좋아서 시력으로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런 오징어를 낳기 위해 보완된 형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흰 오징어, 그러니까 무늬 오징어만이 아니라 제주도에서는 한 여름철에 그 한치도 잡고 서해에서는 갑오징어를 잡는데 뭐 방법은 조금씩 다릅니다. 비슷한 이런 형태의 애기를 사용을 합니다만 그 어종별 쪽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다뤄드리기로. 일본의 어부들이 사용하는 어로도구 하나의 때는 애기가 가고시마현, 일본 남부라고 해야 될까? 일본의 서쪽 끝에 남부, 큐슈 지방의 맨 남쪽에 있는 가고시마 지방이라고 그러는 데인데, 거기에는 아직도 어부들이 작은 배를 타고 나가서 애기를 이용해서 흰오징어를 낚는 전통이 남아있다고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일본 친구들한테서. 그리고 그, 가고시마 현에는 옛날부터 사용하던 그 오래된 유물, 애기 유물이 남아있다. 그게 박물관에 전시도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를 찾아가 보기로 했었습니다. 그게 2008년도 11월, 가을 11월이었을 거예요. 그걸 갔다 온 이야기를 낚시춘추의 기사로 쓴 적이 있습니다. 2009년 1월호에 그 기사가 짤막하게 나갔습니다. 뭐 무늬 오징어 낚시, 흰 오징어 낚시가 우리나라에 이제 보급된 지가 몇 년 안 됐을 때 이야기고, 마침 이제 그래서 그 애기의 그 무슨 기원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학술적으로 정리한 일본의 학자분이 있었습니다. 오카다 기이치 박사라는 분이 그 정리를 해가지고 저서를 출판한 적이 있다고 해서 그걸 찾아봤는데, 이미 뭐 절판이 돼서 그건 구입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렇다면 한번 찾아가 보자 해서 일본 카고시마에 있는 그 박물관 두 군데를 수배를 해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한 곳은 카고시마 시내에 있는 카고시마현 박물관이었고요. 한 곳은 시에서 조금 떨어진 뮤지엄 칠안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일단 뮤지엄 칠안을 먼저 찾아갔는데요. 뮤지엄 칠안은 한국인으로서 찾아가 보기가 조금 신경 쓰이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날 때쯤에 미연합군이 오키나와를 함락을 하고 나서 일본 본토에 상륙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그 일본군들이 일본 본토에 미연합군이 상륙하는 걸 저지하기 위해서 이 가고시마현의 이 칠안이라는 동네에 자살특공대 부대 기지를 만들어 두었어요.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왜 우리들이 얘기하는 그 자살특공대, 뭐 가미카제라는 기지가 그 칠안이었는데요. 뮤지엄 칠안, 이게 박물관 칠안이죠. 바로 옆 건물이 칠안특공평화회관이라는 곳이었는데, 박물관 입장권이 특공평화회관이라는 곳하고 박물관 하나가 티켓 하나로 거기가 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고, 그래서 들어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거기는 촬영이 절대 금지로 돼 있었고요. 그래서 사진은 없고 제가 이렇게 입장권 티켓만 살짝 보여드립니다만, 입장권 티켓에 나와 있는 그 사진만 보셔도
대충 거기가 어떤 곳인지 짐작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을 그냥 모아서 거기서 자살특공대를 조직을 했었다 그러죠. 그 사람들의 뭐 사진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남긴 뭐 기록물, 뭐 편지 이런 것들을 전시하고 있었어요. 뮤지엄 7안 옆에 그 건물, 그곳은 뭐라고 말씀드려요? 역사적인 일본인들이 역사적인 과오를 반성하기 위한 그런 장소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제국주의, 군국주의가 그대로 남아있는 듯한 모습이었고, 그곳을 찾는 관람객들은 십중 쇼비니즘에 젖어있는 그런 사람들. 다시는 찾아가고 싶은 곳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뮤지엄 7안에 가보니까 실제로 오래된 애기가 다수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면 대부분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새우 모양의 알록달록한 그런 애기가 아니고요. 마치 좀 납작한 무슨 뭐 뱅에돔이라고 그럴까요? 무슨 뭐 그런 좀 형이 좀 납작하고 등이 높은 그런 형태의 물고기 형태의 애기였습니다. 나무로 만들었고 표면을 살짝 태워서 그을려서 검게 만든 애기였습니다. 그 밖에도 옛날에 그 어느 어부가 사용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옛날 그 애기가 잔뜩 이렇게 담아있는 그 수납 상자도 이렇게 전시가 같이 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 찾아간 장소가 이제 가고시마 시내에 있는 가고시마현 역사자료센터 여명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민속 자료로서 많은 전통 어로 도구가 애기 이외에도 많이 전시되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조금 자세하게 그러니까 물고기 모양의 물고기형 애기에도 세 가지 형태가 있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조금씩 다른 모습이 있어서 왜 애기를 설명까지 이렇게 붙여서 더 자세하게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전시장의 큐레이터 분하고 얘기도 나눌 수가 좀 있었는데요. 그분 얘기에 의하면은 일본의 애기는 일본의 그 남서제도 얘기하면 오키나와에서 대만까지 이르는데 쭉 이어지는 작은 섬들이 줄지어 있는 일본의 남서부 먼 바다 섬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애기가 처음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더군요. 거기에서 17세기 아마 초반에 일본 본토라고 할 수 있는 이 가고시마현으로 유입이 됐다. 애기는 그때 이 평평하고 등이 높은 물고기 형태로 나타나서 가고시마에서 새우 형태로 변해갔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시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검게 그을린 모습이었다가 이게 점점 반점 형태로 바뀌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알록달록한 칠을 한 형태를 거쳐서 최근에 이제는 헝겊을 씌우고 2중, 3중으로 색칠을 한 그런 애기의 모습으로 변했다라고 순서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창기 애기가 이렇게 태워서 그을음을 묻힌 이유는 아마 시각적인 이외에도 애기를 만든 나무 재질 자체가 향목이래요. 그러니까 향나무 태우면 향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향을 내게 해가지고 흰 오징어, 문지 오징어의 입질을 더 좋게 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애기가 자료사진으로 보여드린 그 박물관에서 제가 찍어온 사진들의 그 넓적한 모습에 나무로 만들어서 그을린 그런 애기가 최신 요즘에 이런 스타일의 애기로 발전된 이유를 그곳 박물관의 큐레이터 분한테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00%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들은 이야기를 간단히 전해보자면 때는 우리나라의 임진왜란 이후가 되겠죠. 17세기 초반입니다. 1600년대 초. 일본은 그 전에 임진왜란을 일으키기 전에는 일본 전 국토가 다 조그만 나라로 나뉘어가지고 맨날 전쟁을 일삼았죠. 그러다가 풍신수기리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하고 그 이후에 임진왜란을 일으키죠. 풍신수기리 이제 죽고 나서 임진왜란은 끝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덕천가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에도 시대를 여는데 평화로운 시대가 됐대죠. 전쟁이 끝났으니까. 일본의 귀족계급 그러면은 사무라이 무사계급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직업이 없어진 거죠. 전쟁이 그 사람은 직업인데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에도, 지금의 도쿄입니다. 그쪽은 지리상 습지가 많고 수로가 발달돼 있고 그렇대요. 그쪽에 있는 귀족들, 무사계급들은 낚시에 이제 심취하기 시작을 했는데 아주 섬세한 낚싯대, 아주 가는 낚싯줄, 아주 조그만 바늘로 누가 조그만 물고기를 잡냐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납자루 낚시가 굉장히 발달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 낚시 장르 중에는 그런 장르가 있어요. 누가 큰 고기를 잡느냐가 아니라 누가 작은 고기를 잡느냐가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낚시 장르가 발달이 됐고, 도쿄가 의외로 일본 전체 중에서 동쪽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찾아갔던 가고시마현, 이제 큐슈 남부. 당시에 거기는 이제 도쿄를 에도라고 그랬듯이 사츠마라고, 일본 사람들은 그 사츠마 지방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서는 역시 낚시가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직접 귀족들이 낚시를 하는 게 아니라 어부들을 시켜서 오징어 낚시 내기를 즐겼대요. 천군 백군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무슨 동네 축제를 벌이듯이 이쪽 배하고 이쪽 배하고 사람들이 어부들이 타고 나가가지고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큰 오징어를 잡는가를 내기를 했답니다. 어느 팀이 더 잘 낚이는 애기를 만드느냐, 애기를 사용하느냐가 우승의 관건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애기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런 얘기를 그 박물관에 있는 그 큐레이터 분한테 들었어요. 이런 재미있는 발상도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그 시대가 1600년대잖아요. 17세기. 그렇게 되면 저게 이제 큰 의문을 제가 하나 갖게 됩니다. 일단 루어라는 기준을 어부들의 어로 도구도 포함을 시킬 것이냐. 그렇게 된다면 뭐 진짜 원시시대 때부터 있겠죠. 네, 루어를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서 취미, 재미를 위해서 하는 낚시 도구라고 한정을 시켰을 때, 이 애기는 그럼 어로 도구냐 루어냐인데요. 지금은 당연히 루어죠. 근데 그때 17세기 초반에 어부들이 두 패로 나뉘어서, 귀족이 시켜서 하는 거죠. 나뉘어가지고 서로 재미를 위해서 겨루는데 애기를 사용했다라는 거에서 제가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최초의 루어가 애기야? 이렇게 생각까지 미치게 되더라고요. 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말이죠.